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시기에 맞게 영양제라도 잘 챙겨 먹어주는 게 내 일이었다. 입덧이 끝나고 안정기가 오면 할 것들을 잔뜩 생각해뒀었는데 12주부터 꾸준히 튼살 크림도 미리 발라주고 온갖 태교 방법을 다 찾아본 것 같다. 임신 17주부터는 태아의 청각이 발달해서 외부 소리를 듣게 되고 18주부터는 여러 소리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7주부터 나는 태교 동화를 남편과 함께 읽어주기 시작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클래식도 2시간 정도 듣는다. 그리고 17주 4일부터 쫑쫑이와의 교감이 시작됐다. 모차르트 세레나데와 비발디 사계가 나오면 꿀렁하는 태동을 느낄 수 있다. 클래식을 듣다 태동이 오면 신나서 계속 손을 대고 있기도 하고 태동이 오지 않을 때는 아쉬워하다 낮잠을 잔다. 하지만 자고로 최고의 태교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임신 14주 전까지는 안방에서도 냉장고 냄새가 맡아져서 좋아하는 요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음식 냄새를 맡는 게 스트레스였고 입덧이 사라지고 나서 가장 행복한 건 다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남편이 쉬는 날이면 같이 공기 좋은 곳으로 산책도 가고 계절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14주부터는 내가 먹는 대로 영양소를 가져가는 쫑쫑이를 위한 특식도 먹어주고 안정기에 접어든 기념으로 태교 여행도 떠났다. 먹고 싶어도 참던 금기된 음식도 산지에서 몰래 먹어주고 쫑쫑이에게 일탈이란 무엇인지 조기 교육을 시켜줬다. 임신 중기에 운동은 필수라며 1년에 한 번뿐인 제철주 꾸미 낚시도 하고 너무 신나게 낚시를 해서 쫑쫑이는 내가 어부인 줄 알 것 같다. 직접 잡은 신선한 쭈꾸미로 쭈꾸미 삼겹을 해먹었는데 역시나 꿀맛이었다. 본격적으로 산책을 매일 해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집 근처를 산책하고 마트에 들러 장도 본다. 카트 없이 손에 들어야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은 늘 기분이 좋다.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올해는 좀 더 간단하게 단돈 6,000원으로 엄청 부드럽고 맛있는 홈메이드 빼빼로를 만들어봤다. 노브랜드 밀크초콜릿은 가격 대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 밀크스틱도 부드러운 우유버터 맛이라서 기성 빼빼로보다 훨씬 맛있는 빼빼로를 먹을 수 있다. 빵과 과자를 좋아하는 내 남편은 내가 직접 만들어주는 간식을 무척 좋아한다. 작년에도 수제 빼빼로를 만들어줬었는데 친구들과 앉은 자리에서 50개가 넘는 빼빼로를 다 먹었다. 초코가 덩어리 진 것 없이 다 녹으면 이렇게 콕 찍어서 일단 쫑쫑이부터 한 입 먹여본다. 맛있다. 간의 수공업을 마치고 두세 시간 정도 덥지 않은 상온에서 초코를 굳히면 된다. 한날은 남편에게 태교를 해달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내 얼굴에 볼을 부벼댔다.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주는 게 진짜 태교라는 그의 말이 은근 설득력이 있었다. 임신 중기의 임산부는 몸은 편해졌지만 정기검진이 4주에 한 번이라 애가 탄다. 간간이 오는 태동에 집착하며 서두르지 않고 24주부터 아기용품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겠다.